이때부터였더라고. 우리 아씨가 도련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. 아, 저건 너무 엉큼한 거 아니야? 아주 대놓고 보는디? 이래서 남녀 유별하라는 거구만.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. 아니라니까. 나는 아씨가 사내 얼굴을 보는지 진짜 몰랐네. 어, 아니라니까. 아니거든. 아니기는. 그 도령 이목구비가 우리 앞날보다 선명하던데. 내가 눈치 하나는 백단이잖아. 아주 딱 걸렸어. 내 생각에는 남영이가 사랑니 같은 존재? 뽑아버리고 싶고? 없애버리고 싶고? 아니 살짝 사랑니 나봤어? 나 뺐지. 사랑니 나보면은 계속 이렇게 건드리게 되고 신경 쓰이잖아. 알지 알지. 자꾸만 신경 쓰이고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잘 알지. 근데 그건 아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? 가만 보니까 우리 대련님도 쪼까 신경 쓰이는 모양이오. 아 괜찮다니까요. 아 내가 들어보겠어. 아 저 보시오. 괜찮소. 괜찮소. 조금 봐. 괜찮소. 눈에서 불꽃이 그냥 팍팍 나오고 있다뇨. 정말 하루 종일 저 도령과 함께 있었어?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라도 내게 진실했던 적이 있어?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장가나 가시오. 아니 지금 여기서 장가이가 왜 나오는데? 이제 갈 길 가자고. 우리 눈에는 두 사람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아 참 안타깝다. 무슨 일이 있는 거요? 궁금해하지 마시오. 그렇게 걱정하는 눈으로 보지도 말고. 자 부탁이오. 하나 둘 양자 미안하오. 가시오. 눈앞에 꽃길 비단길이 있잖소. 꽃길 비단길. 내 마음 흔들 수 없을 것이니 난 남자요. 아니야 더 가야 돼. 뭐해? 네가 하잖아. 뭐야? 무슨 소리야? 어 진짜 하지 말라고. 뭘? 아빠? 아빠 내 좋아요.